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도박꾼입니다. 집에 오면 항상 술 냄새가 가득했고 노름으로 인해 집은 항상 힘들기만 했죠. 돈을 잃은 날은 술에 한껏 취해 들어와서 엄마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혼을 해서 집을 나가셨고 저도 대학을 가지 못해 바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전역 후엔 여태껏처럼 살면 안 되겠다 싶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역 후 통장에 남은 100만 원으로 고시원을 잡고 알바를 시작하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야, 전역까지 했으면 어디 공장에 들어가던가 해서 집에 돈을 갖다 바쳐야지. 니까지 이게 뭐? 공부? 세무사? 니 태굴박으로 무슨 세무사야? 응? 고시원에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 돈 이 애비한테 보내? 이제껏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신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있어요? 맨날 괴롭히고 술주정 부리고 난동 부리신 거밖에 없잖아요. 돈을 보내도 어머니한테 보내지 아버지한텐 그럴 일 없거든요? 뭐야? 이 자식이 자식이 돼가지고 애비한테 말하는 꼬라지 벗어? 응? 내가 부모한테 이따구로 대하라고 가르치단? 막말로 아버지가 초중고 입학식 졸업식에 와서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어본 적 있어요? 언젠 쓸모없는 놈 왜 태어났냐고 구박하더니 이제 성인 되니까 제가 돈으로 보이나 보죠? 하? 이 싹바가지 처마나 먹은 거 봐. 아주 이런 건 지혜미랑 똑 닮았네. 네가 세무사가 된다고 뭐 인생이 달라질 것 같냐? 그것도 다 영업을 차려야 돈을 버는 거야. 세무사 된다고 다 돈 버는 줄 알아? 하긴 네 애미처럼 멍청해서 네가 세무사 될 리가 마무하겠지만. 제가 세무사가 되든 안 되든 제가 감당할 문제고요. 나중에 잘 되면 돈 달라고 하지나 마시죠. 전 엄마만 부모라 생각하니까요. 뭐냐, 어디 한번 보자고. 네까지 게 세무사? 지나가던 개가 천자문에 오는 게 빠르겠다. 네 인생 네 맘대로 살 거면 아예 영 끊자 끊어, 이 불효 막심한 자식아. 하지만 이후에도 몇 번을 찾아와 난동을 부려서 결국 한두 차례 고시원을 옮겨가며 노력한 끝에 3년 후인 25살의 나이에 전 세무사에 합격했습니다. 듣자니 니놈 세무사 됐다며? 그럼 애비한테 먼저 연락하고 돈을 보내야 할 거 아냐? 연끈 짜던 분이 누구신데요? 언제는 세무사 못할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요? 사람이 염치란 게 있어야죠. 노름을 하도 하셔서 그런가 참 철판 잘 까시네요. 그리고 저 돈 없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그랬제. 세무사 됐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라고. 결국엔 그것도 영업직이야, 이 한심한 놈아. 네, 이 한심한 놈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한심한 놈한테 연락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 5년간 대표 사무사 밑에서 경험을 쌓고 딱 30살에 꿈에 그리던 제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죠. 5년간 실무를 하다 보니 제가 영업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나간다니까 대표님도 무척이나 아쉬워하셨고요. 개업 후 2년 정도 됐을 때 전 흔히 말하는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비록 지방이지만 제 명의 아파트도 마련했고 좋은 차도 있으며 어머니에게도 작게나마 빌라 한 채를 해드렸습니다. 빌라를 선물해드릴 때 어머니는 펑펑 우셨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셨을 걸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란 사람도 귀신같이 소식을 접하곤. 아니, 이 엄마만 부모고 이 애비는 누구 부모냐? 네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준 게 누군데? 애비한테 입 싹 닫으면 곤란하지?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건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같이 매번 연락할 때마다 그놈의 돈 타령이에요? 아버지한테 줄 돈 없고요. 연락 좀 그만하시죠. 내가 그래도 애비인데? 네 엄마한테처럼 집 못해줘도 생활비는 보내야 할 거 아냐? 가뜩이나 요즘 소주 한 병 사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자식 노릇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자식 노릇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했죠? 술도 막 끊으면 생각해보겠다고. 근데 지금 보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래? 그럼 술도 끊고 토박도 안 할 테니 생활비 좀 주기적으로 보내거라. 되지? 평생 연락하지 마세요. 어디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나나 했더니 우리 새로운 신입사원한테 나는 향기였구만. 향기 씨 때문에 아주 사무실 분위기가 환해졌어. 아,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차장은 무슨?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자, 따라해봐. 오빠. 아, 아니에요 차장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전 차장님이라 부르는 게 편해요. 향기 씨,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호칭을 써야겠지만 지금은 사무실에 우리 둘만 있는데 이럴 땐 괜찮다가 계속 차장님 차장님 하면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 차고로 실적이 잘 나오려면 상하관계도 유연해야 되는 법이라고. 아니에요 차장님, 말씀은 감사한데 그래도 전 차장님이라 부르는 게 편해요. 향기씨, 상사가 배려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야. 물론 향기씨가 사람 템데미가 팔아서 겸손한 건 좋지만 상사의 배려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 어긋나는 거라고. 자, 다시 따라해봐. 어, 빠.
죄송해요 차장님. 차장님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한테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돼요. 향기씨 아주 예의 바른 거 보기 좋아. 응?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거야 좀 더 친해지면 충분히 해결된 문제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 마무리되면 한 잔 어때? 아,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체질상 술 한 잔만 먹어도 취하거든요. 술은 취하라고 마시는 거지 안 취하려고 마실 거면 뭐하러 술을 마셔? 물을 마시지. 내가 자주 가는 바 있거든. 흙이 분위기 좋아. 내가 오늘 한턱 쏠 테니까 기다릴 테니 같이 가자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갈게요.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어야 하는데 지금 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향기씨, 자꾸 아니에요만 하면 내 입장은 뭐가 되겠어? 다른 부하 직원들은 나랑 술 먹고 싶어 해도 못 먹어. 나 아무한테나 술 먹자고 하는 사람 아니다. 향기씨가 특별하니까 먼저 얘기한 거지. 오늘은 집에다 얘기해서 먼저 식사하시라 하고 나랑 같이 한잔하자고. 고민 있으면 나한테 털어놓고 뭐 한잔하다가 기분 센치해지면 뭐. 아하하하.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저한테 안 잘해주셔도 되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이 왜 그래? 응? 처음이 의려운 거지 나중에 먼저 술 사달라 할걸? 내가 향기씨한테 이런 이유가 뭐겠어? 난 우리가 상업 한계를 넘어서 더 나은 사이로 발전하고 싶어서 그래. 그럼 향기씨도 내 덕에 회사 생활 편해질걸? 이래도 나랑 마시는 게 싫어? 네, 죄송합니다. 남은 작업은 그냥 집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 기다리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양계!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차장을 캣 차스로 뽑네? 너가 나랑 감히 겸상이나 할 수 있는 레벨인 줄 알아? 딴 놈들이었으면 이미 엎드려 철했어. 이만큼 얘기했으면 적당히 알아듣고 기어나와야지. 지옥의 회사 생활이 뭔지 한번 보여줘? 응?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야, 오양계! 심차장 어디 있어? 네? 대표님, 찾으셨습니까? 자네가 어제 다 퇴근하고 오양기 씨한테 껄떡대도 안 되니까 직급으로 협박했다며? 네? 제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 이름 석재를 걸고 절대 절대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철 믿으세요? 아님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오양기 씨 말이 믿으세요? 당연히 오양기 말이 믿지. 내 딸이니까. 네? 어? 오향기 씨가 대표님 따님이라고요? 사내에서 심차장이 한 행동 징계 사유인 건 알지? 안 그래도 전년도 실적이랑 올해 1분기 실적 개판이던데 어떻게 할 텐가? 차장이 되는데 직책에 맞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대표님, 제가 아무래도 독신이다 보니 외로워서 잠깐 뭐가 혹했나 봅니다. 다신 회사에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참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심차장도 근속연수가 벌써 10년이던데 그간의 공로와 정을 생각해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연하죠 대표님. 오양기 씨에겐 제가 따로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 친구는 독실한 신자예요. 집안 자체가 독실해서 모태신앙이거든요. 사이비인 게 함정이지만요. 이비는 예전부터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들 믿는 종교가 있었고 그 와중에 저만 무교인지라 종교가 없는 사람을 깨는 게 더 쉽겠다 생각했는지 이때부터 이비의 전도가 도가 지나치게 됐어요.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한 문제 잘못 마킹해서 틀려버렸네. 우울하다. 주님을 믿으라! 그게 왜 그러겠니? 다 너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가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매일같이 주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분명 100점 맞았을걸? 어? 그럼 넌 100점 맞았겠네? 주님에게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 내 실력이면 30점 나왔어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45점 나왔다. 찍은 게 꽤 맞았거든. 주여! 또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이거 봐 이거 봐. 너가 왜 넘어졌겠어? 하, 주님을 안 믿어서 그래. 매일 기도했어 봐라. 네가 가는 앞길에 저런 방해물이 있었겠니? 애들하고 밥 먹고 나오는데 비라도 내리면 아, 왜 비는 오고 난리야. 우산도 없는데. 분명 오늘 날씨 맑아서 비 안 온다 했었는데. 왜? 넌 비 오는 게 싫어? 그게 다 너가 기도를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솔직히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니까. 너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으면 비 안 왔을걸?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그럼 뭐하러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하려고 공부하냐? 너도 일단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곳을. 안 될 이유 없지. 근데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겠네.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드린 사람이 1등 되는 거지. 너가 그만큼 기도 드리면 1등 될걸? 그럼 너가 1등 되게끔 그만큼 기도해보던가. 너 독실한 신자라며. 만약 너 1등 되잖아? 그럼 나도 믿을게.
근데 난 로또엔 관심이 없어서 난 재물을 얻기 위해 기도드리는 게 아닌 주님 자체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거라 그건 좀 어렵겠다. 또 말 돌리는 거 봐라. 우리 중에 지가 돈 제일 밝히면서. 또 한 번은 폰으로 아이돌을 보고 있었는데 헤, 나도 이런 멋진 남친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이뤄진다니까? 일단 주님을 의심치 말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그럼 조만간 네 앞에 저런 남친 생긴다니까? 너도 내 남친 봤잖아. 존잘인가. 이게 다 기도해서 생긴 거라고. 네 남친이 존잘? 하중이도 말을 하는구나 생각했다 이년아. 그렇게 수능을 보고 전 원하는 대학에 붙었는데 이비는 원하던 대학을 못 갔더라고요. 너 대학 떨어졌다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나 대신 널 꼭 대학 붙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거든. 그래서 넌 원하는 대학에 간 거고 난 못 간 거야. 내가 기도 안 했잖아. 넌 그 대학 입구도 못 갔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살해해야 돼. 나 갖고 싶은 신발 있는데 그거나 선물로 해주라. 그래서 얘한텐 논리랑 통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졸업 후 만남을 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좋은 남자와 만나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려고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비가 또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주님 안 믿니? 그러다가 네 남편 골로 가서 젊은 나이에 화부된다? 화부되기 싫으면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뭐라고? 지금 결혼 앞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야, 그냥 너 결혼식 오지 말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사이비에 정신 팔린 년하고 친구하기 싫으니까 나 먼저 간다. 그러자 잠시 후 친구들이 괜찮냐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학창시절부터 사이비 믿는 주제에 주님 주님 거리는 거 솔직히 눈에 거슬렸는데 성인 돼서도 저러는 거 보니 학을 뗐다며 오늘 저한테 한 행동 보고 다 같이 손절했다 합니다. 그렇게 이비와 손절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헌금의 액수에 따라 사후에 천국의 등급이 정해진다는 소리에 이비 가족들은 전 재산을 사이비 교단에 헌납했고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전 친구와 작은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했는데요. 야, 은행에서 퇴출 심사 빠꾸 먹었다. 어쩌면 좋냐? 나 토 나올 것도 없는데. 뭐? 아니 잔금날 다 와가는데 이제 와서 그럼 어쩌냐? 일단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그래서 급한 대로 부모님께 사정해서 제 돈으로 잔금을 전부 메꿨습니다.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간신히 잔금 마쳤다. 이건 미안하게 됐다야. 내가 그럼 가게 수익 절반 대신 당분간 월급 받을 테니까 나중에 퇴출 나오게 되면 그때 수익 가져가는 걸로 할게. 근데 내 여친이 안 그래도 가게 망해서 냉장고 같은 차재들 있지? 그거 안 쓰니까 가져가라던데. 그거 쓰자. 아니야, 무슨 네 여친 걸 갖다 쓰냐? 그냥 중고로 팔라 그래. 우리 가게는 내가 따로 알아본 거 있어서 그거 구입하면 돼. 어허이, 무슨 소리. 여친이 그냥 주겠다잖아. 가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놔야지. 일단 내 여친 거 갖다 쓰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새 걸로 사던가 해. 결국 친구의 고집에 마지못해 친구 여친의 물품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어쨌든 개업을 했는데 홀손님도 꽤 있었고 배달이 너무 잘 돼서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야, 나 힘들어 죽겠다. 우리 알바 하나 쓰자. 지금 내 여친 놀고 있는데 가게 운영해본 경험도 있으니 이왕이면 경력자 쓰는 게 낫잖아. 아직은 우리 둘이서 빡세게 하면 다 커버는 되잖아. 무슨 벌써부터 알바를 쓰냐? 아, 나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내 여친 알바로 쓰자. 어? 쓰자 쓰자 쓰자. 이러다 평나서 쉬어버리면 나 혼자 감당되겠어? 미안해 방지해야지. 나 없으면 너도 이 가게 망하는 거라니까. 이번에도 친구의 고집에 마지못해 승낙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친구의 여친은 홀에 손님이 없을 땐 둘이 폰게임 삼매경에 빠졌고 나중엔 그것도 질렸는지. 나 여친이랑 잠깐 코너 가서 텐션 좀 끌어올리고 올 테니까 손님 오면 전화해라. 텐션이 좋아야 창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너도 잘 알지? 갔다 온다. 거기에 친구와 친구 여친은 지각은 기본 패시브고 사장병에 걸렸는지 아주 그냥 편하게 카운터에서 계산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친구 여친이, 야, 내가 내 SNS 특별히 가게 홍보 해줄 테니까 홍보비로 20만원만 줘. 나 팔로워 수도 많고 올리면 무조건 홍보 효과 있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런 것까진 굳이 안 해도 돼. 여기서 더 손님 많아지면 감당 안 된다. 너 사장 맞아? 가게를 더 크게 키워야지. 나 팔로워 수도 많아서 홍보 무조건 된다니까? 너가 남친 친구니까 특별히 싸게 해주는 거야. 응? 할 거지? 할 거지? 그래 임마, 이런 기회 없어. 너처럼 SNS 안 하는 인간들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 SNS로 홍보한다고. 20만 원이면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해봐. 공짜나게 20만 원 아까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 결국 이것도 인연 놈들의 끈질긴 합동공세에 마지못해 승낙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야, 큰일 났다. 우리 부모님 친한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 빈소에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가서 지켜야 될 것 같다. 3일 정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설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로 뭐라 하는 건 아니지? 나 거제도에서 힘들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3일 정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게 못 갈 것 같다. Sorry.
너무 눈에 보이는 핑계잖아. 그래, 차라리 애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덜 피곤하지. 차라리 바빠도 혼자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보자. 그리고 그날 밤 딴 친구와 술 한잔하며 지금 상황을 하소연했는데, 이 친구가 SNS를 확인해보더니 친구 여친 팔로워가 꼴랑 50명이더라고요 거기에 광고비 받은 돈으로 둘이 같이 여행 간 사진도 올라와 있었고요. 님이 둘이 같이 여행 가려고 동시에 신거였구만. 이 믹서기에 갈아도 시원치 않을 놈들, 오기만 해봐. 어? 내 가만 안 둔다. 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나도 엄연한 투자자니까 가게 매출의 20%는 나한테 줘야 맞는 것 같은데? 수익의 20%도 아니고 매출의 20%? 이게 뭐 개똥 같은 소리냐? 그리고 네가 뭘 투자했는데 투자자 이주애라님? 지금 가게에 있는 자재들 몇 개는 내가 투자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권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니? 연병들 한다 진짜. 야, 이 가게 보증금 100% 내 돈으로 메꾼 거고, 네가 준다던 자재들 원래 안 받고 새로 사려 했는데 하도 우겨서 마지못해 놓은 거니까 다 도로 갖고 꺼져. 그렇게 친구 여친이 준 자재들 전부 밖에 내놓고 두 년놈들에게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잘라버렸더니, 뒤늦게 꿀알바를 놓치게 될 것 같았는지 시급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응, 니들한테 줄 돈 없다. 이 꼬물들 갖고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말고. 아니, 소나 억울하네. 내가 투자금은 못 줬지만, 응?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줬어? 대출이 거절돼서 못 준 거잖아. 나중에 대출 승인되면 꼭 주려고 했고. 근데 지가 돈 다 냈다고 날 이딴 식으로 내쪼자? 그러게, 자기 친구 완전 개싸가지다. 나도 자기 친구라길래 사람 좋게 봤더니 장사 잘 되니까 친구한테 어떻게 이딴 식으로 대하고 내쫓아버리지? 그니까 내 말이, 처음엔 가게 차재들도 우리 때문에 돈 아낀 거 아니야? 차재도 꽁으로 틀어놨더니 장사 잘 되니까 패자라시 뭐 개역기 없네 진짜. 뭐 좋은 방법 없나? 이 자식 초작권 내버리고 싶은데. 그럼 이건 어때? 음식 시켜서 별점 테러하고 후기 조작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점점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이? 역시 우리 자긴 천재야 천재. 어쩌다 이렇게 똑쟁이가 내 여친이 됐을까? 어허허허. 빨리 집에 가서 시키고 가게 망하게 해버리자. 나도 선심 써서 자재 주고 1만 원제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대하면 안 되지. 얘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제대로 복수 간다. 엥? 뭐야, 후기가 왜 이래? 음식이 너무 짜서 음식을 먹는 건지 염전해서 소금을 퍼먹는 건지 분간이 안 되고 사장이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다음날 이번엔 다른 닉네임으로 또 악성 후기가 달렸더라고요. 음식에서 머리카락만 나왔으면 양반이지 바퀴벌레까지 나와서 다 버렸다고? 따지기 싫어서 전화는 안 했는데, 이런 더러운 위생 상태로 음식하는 곳은 거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매출이 줄었던 거구나. 마감할 때 매일같이 청소해서 위생은 자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써있으니 신경이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나간 메뉴 구성이 악성 후기 단 사람 혼자만 주문한 구성이라 주문 내역을 찾아 연락처를 알 수 있었죠. 이대로 두면 가게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어 안심번호를 눌렀는데, 나디근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안심번호에 전화해도 제 폰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니 친구 폰에는 제 번호가 저장된 상태라 제 이름이 떴던 거였습니다. 지금 장난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임? 아니, 갑자기 왜 혼자 급발진 처하고 최라림? 내 가게 악성 후기 달아놓고 모른 척 발뺌하면 내가 모를 줄 아냐? 뭔 개소리야? 증거 있어? 내가 썼단 증거 있냐고? 지금 안심번호로 전화했는데 네가 쳐 받았잖아. 뭐? 머리카락에 바퀴벌레? 내가 지금 가서 죽탱이에 바퀴벌레 쑤셔 넣어줘? 솔직히 빡 돌잖아. 가게 잘 되니까 나랑 여친 내보낸 거 아니야? 내 여친이 차제까지 꽁으로 쳤는데 이딴 식으로 태하면 안 되지. 난 분명 안 받고 새로 산다 했는데 니네가 고집 피워서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였고. 뭐 꽁으로 줘? 말은 똑바로 해야지. 꽁으로 줬다면서 왜 자재 줬으니 본인이 투자자랑 개소리 짓거리면서 매출에 20%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동안 쓰긴 썼잖아. 밥 먹듯이 지각하고 업무 시간에 여친이랑 둘이 코노 가고 SNS에 홍보 목적으로 20만 원 갈취해 가선 그걸로 둘이서 몰래 여행이나 처가신 주제에 뭐가 억울한데? 니 여친 SNS 보니까 팔로워도 꼴랑 50명이더만 이 씹쓰레기들아. 어? 아, 알고 있었어? 너 허위사실 유포랑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거고 애들한테 다 소문낼 거니까 이약 물고 가고 단단히 하고 있으라. 어제 오늘 악성 후기 다 네가 쓴 거지? 아니야 아니야, 어제 내 여친이 쓴 거고 오늘 것만 내가 쓴 거야. 내 여친이 먼저 하자길래 난 그냥 따라한 죄밖에 없어. 아주 그냥 둘 다 환상의 커플이네. 어쩜 그리 잘 맞냐? 아까 말한 대로 애들한테 다 말하고 둘 다 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야야야야, 내 여친이 꾸민 짓이야. 난 그냥 꼬꾸가시처럼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다니까.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난 빼주라. 응? 응, 같이 매장 좀 당해봐라.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간 있던 일 전부 얘기했더니 애들도 다 손절해버렸고, 친구놈은 여친한테 왜 악성 후기는 달자고 해서 고소당하게 만들었냐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